2. 족보 제2기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는 독특한 특징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방인의 믿음과 유대인들의 타락을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대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로 시작됩니다. 우리아는 두 번째 14대에 등장하는 유일한 이방인 남자로 햇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왕에게 빼앗긴 줄도 모른 채 홀로 전쟁터에서 죽는 순간까지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의 왕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14대의 첫머리에 이방인 햇사람 우리아가 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혈통보다 믿음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역대 열왕들의 타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은 중단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솔로몬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급속도로 쇠퇴해 갔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열왕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리지 않고 면면히 이어오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08년 동안 19명의 왕이 9번이나 왕조가 뒤바뀌는 속에서 끊임없이 반역과 모반을 거듭하다가 주전 722년에 아스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다윗의 한 왕조를 유지했으며,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닦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막기 위하여 사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역대 열왕들로 하여금 불신과 타락과 우상 숭배로 패역의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결과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난 것이 바벨론으로의 이거였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930년부터 344년 동안 유지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우상 숭배와 같은 패역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바벨론으로의 이거는 다윗 왕가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잠시 사단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중단된 듯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 어떤 어둠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사적 경륜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불순종과 범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순종과 신종에 대해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계속되는 패역 속에서도 여자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이 역사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구속사적 경륜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죄악 중에서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인내 속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2. 족보 제2기의 통치 연대 계산의 근거.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의 연대를 바르게 정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 사건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연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들을 담고 있는 구속사적 시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열왕들의 연대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역사요,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어 온 구속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는 14명의 열왕들이 등장하는데, 시대적으로는 통일왕국 시대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 열왕들의 연대를 정확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광야 2세대가 가나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명기 32장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간곡하게 외쳤습니다. 여기 생각하라는 히브리어 빈으로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역대의 연대를 분별하기 위하여 먼저 정확하게 연대를 계산해야 합니다. 1. 연대 연구의 중요성.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연대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확한 연대의 연구는 실제했던 역사의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하셨을지라도 인간들이 그것이 진행되었던 연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그 시간적 배열을 불확실하게 알면 존재했던 역사의 진실성이 왜곡되거나 뒤바뀌며 또 허구의 역사로 전락하고 심지어는 역사적 사실이 아주 사라지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연대의 연구를 통하여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으며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밝힘으로 그 역사의 진실과 가치와 생명력을 바르게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정확한 연대의 연구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의 연대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연대가 없이는 그 역사를 자칫 지나쳐버리기 쉽고 또한 그 역사의 이면을 깊이 주목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역사의 연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연대 계산이 정확할 때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가 풍성하고도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정확한 연대의 연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생명력 있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열왕들의 통치 연대와 그들의 통치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세부적 연대를 밝히는 순간 그 동안 무심코 지나쳐버렸던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하신 섭리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들이 마치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펼쳐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실제했던 역사의 사실들이 시간적 배열을 따라 모아질 때 세월의 껍질을 벗고 역동적이고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각 시대마다 행하신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오랜 세월의 간격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현재 각자 나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사적 경륜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2. 통치 연대 계산의 근거. 지금까지 우리는 각 왕들의 통치를 소개하는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규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통치 기간, 왕들의 나이, 상대 국가의 대조 연대를 수없이 읽었지만 그것을 무심코 지나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그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섭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족보 제2기의 왕들의 통치 연대를 계산하기 위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에 등장하는 전체 열왕들의 통치 연대를 계산하는 성경적인 근거와 방법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물론 왕들이 나라를 통치한 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며 때로는 여러 난점에 봉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에는 명확하게 연대를 알아보는 데 필요한 근거들이 완벽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열왕들의 연대기는 무어하여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왕들마다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통치 연대를 대충 보아 넘길 것이 아니라 자세히 그리고 빠짐없이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얽힌 듯한 모든 왕들의 전 통치 기간을 첫 고리부터 마지막 고리까지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 열왕들의 통치 연대는 다음 몇 가지 원리에 의해 정확하게 정립됩니다. 첫째, 각 왕들마다 통치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남유다 왕 20명과 북 이스라엘 왕 19명 모두 통치한 횟수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통치 횟수는 섭정을 포함한 경우도 있고 단독 통치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 25년은 그 아들 여호람의 섭정 기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통치 기간 8년은 부왕 여호사밧과의 섭정 기간 7년을 포함하지 않은 단독 통치 기간입니다. 히스기야의 경우 부친 아하스와 공동 통치한 15년을 통치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29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각 왕이 즉위한 해를 상대 국가 왕의 통치 연도와 대조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조 아비암은 북조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즉위하였으며 남조 아사는 북조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즉위하였습니다. 또한 북조 나답 왕은 남조 아사 왕 제2년에 즉위하였고 북조 바하사 왕은 남조 아사 왕 제3년에 즉위하였습니다. 셋째, 남조 유다 왕의 경우에는 즉위할 때 왕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조의 경우는 즉위할 때의 나이를 언급한 왕이 없으나 남조의 경우는 아비암과 아사를 제외하고 모든 왕들의 즉위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위할 때의 나이와 통치한 횟수를 더하여 그 왕의 수명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얻은 수명에서 그 아들이 왕으로 즉위할 때의 나이를 감하면 부왕이 아들을 낳았을 때의 나이도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통치하니라 라고 기록되었고 므낫세의 아들 아모니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되어 55년을 치리하였으므로 므낫세의 수명은 66세이며 바로 그 수명에서 아들 아모니 왕이 될 때의 나이 22세를 감하면 므낫세가 아몬을 낳았을 때의 나이는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주요 사건들의 정확한 통치 연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으며
요시야가 위에 있은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쳤으며 요시야의 위에 있은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기록한 것 등입니다. 3. 통치 연대 계산에 필요한 세 가지 이해. 남조와 북조의 통치 연대는 각각 자기 나라의 역대 지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역대 지략은 한자로 지낼 역, 시대대, 기록할지, 간략할 약으로 지난 여러 대를 간략하게 적은 기록을 말합니다. 역대 지략은 당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남조와 북조의 통치 연대의 진실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의 역대 지략, 솔로몬의 행장, 포로기 이후 레위 자손의 족장들에 대한 역대 지략 등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고 남유다 왕들의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각각의 역대 지략은 서로 다른 연대 계산 방식에 따라 왕의 통치 연도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열왕들의 통치 연대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할 때 다음 세 가지에 유의하여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첫째, 주기년 방식과 무주기년 방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왕의 통치 횟수를 실제 즉위한 해부터 계산했는지 혹은 즉위한 다음 해부터 계산했는지의 여부입니다. 둘째, 니산월과 티슈리얼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왕의 통치 기간 1년을 기준으로 언제로부터 시작하였는가의 문제입니다. 셋째, 섭정이나 공동으로 통치한 기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 시대의 통치가 단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혹은 섭정이나 공동 통치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1. 주기년 방식과 무주기년 방식의 이해. 북이스라엘은 왕이 즉위한 그 해부터 통치 기간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기년을 따로 두지 않고 선임왕을 이어 즉위한 해를 통치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가리켜 무주기년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남유다는 주기년을 따라 두어 즉위한 해는 통치 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 새해 첫달 첫날부터 통치 기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것을 주기년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왕이 2008년에 왕이 되었을 때 주기년 방식을 따르면 2009년이 통치 1년이고 무주기년 방식을 따르면 2008년 12월이라도 2008년은 무조건 통치 1년이 되고 2009년은 통치 2년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년 방식에 따르면 선임 왕의 통치 마지막 해가 후임 왕의 주기년이 되고 선임 왕이 죽은 그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는 아직 후임 왕의 통치 첫 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연대 계산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남유다의 역대 지략과 북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기록된 두 가지 실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이 기록은 남유다의 역대 지략에서 나온 것이므로 주기년 방식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주기년 방식에 따라 아사 주기년이 여로보암 통치 제2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시 무주기년 방식을 따르던 북이스라엘 기준에서 본다면 아사가 즉위한 해가 실제로는 여로보암 통치 제21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무주기년 방식을 따른 북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기록된 열왕기상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무직인년 방식에 따라 아사 제2년이 나답이 즉위한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즉위년 방식을 따른 남유다 편에서 본다면 나답이 즉위한 해는 아사 제1년이 됩니다. 이처럼 실질 통치 횟수로 보면 즉위년 방식의 남조에 비해 무직위년 방식의 북이스라엘의 통치 연대가 1년씩 더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두 상대 나라의 통치 연대까지도 각각 제 나라의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열왕기상 15장 9절에 나오는 여로보암 제20년은 남유다의 주기년 계산 방식을 따른 것이고 열왕기상 15장 25절에 나오는 아사 제2년은 북이스라엘의 무주기년 계산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무주기년 방식과 주기년 방식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외교적 상황에 따라 중간에 바뀌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 남유다의 통치 연대 계산 방식. 남유다는 제1대 르호보암 왕부터 제4대 여호사밧 왕까지 주기년 계산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시대에 북조와 연혼하면서 동맹 관계가 이어지자 남조는 북조의 영향을 받아 무직위년 방식을 따라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북조 아합의 딸 아달랴의 통치 영향력이 크게 미쳤던 그녀의 남편 여호람, 그녀의 아들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까지입니다. 실례로 남조 아하시아 때 북조 아합의 아들 요람의 통치 기간을 주기년 방식을 따라 제11년이라고도 하고 무주기년 방식을 따라 제12년이라고도 하여 통치 기간 계산 방식을 바꾼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기년을 사용하기 시작한 여호람과 그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달랴의 영향력으로 무주기년을 사용하던 남유다는 아마샤 왕 때부터 다시 주기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샤 왕부터 다시 주기년을 사용한 정확한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달랴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사랴부터 주기년을 사용하였고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섭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샤의 통치 연대도 주기년으로 바꾸어 기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남유다는 제1대 왕 르호보암부터 제4대 왕 여호사밧까지 주기년을 사용하였고 제5대 왕 여호람 때부터 제8대 왕 요아스 때까지 무주기년을 사용하였으나 제9대 왕 아마샤 때부터 남유다의 멸망 때까지 다시 주기년을 사용하였습니다. 2. 북이스라엘의 통치 연대 계산 방식. 북이스라엘은 왕국이 갈라지던 여로보암 때부터 남유다와 차별적으로 무주기년을 쓰다가 요아스 왕 때부터 주기년으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유다를 따라 주기년 방식을 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즈음에 남조와 북조를 통치했던 왕의 이름이 요아스로 통일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남조와 북조가 매우 긴밀한 우호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남유다 아마샤는 에돔을 치기 위하여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서 큰 용사 10만의 삭스를 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게 군사 원조를 받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남조와 북조의 관계가 원만했던 흔적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요아스 때까지는 무직위념 방식을 따라 개선하였으나 요아스로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는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직위념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북조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을 17년이 아닌 직위념 방식을 따른 16년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무직위념 방식 또는 직위념 방식의 변동에 맞추어 연대를 계산하면 서로의 통치 연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2. 니산월과 티쉬리월 통치 연대 계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왕의 통치 한해의 시작을 연중 어느 시기부터 잡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 성전 건축은 제4년 12월에 기초를 쌓기 시작하여 제11년 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전 건축 기간을 계산해 보면 왕의 통치 연대를 니산월을 첫 달로 기준하면 8년, 7년 6개월 정도이지만 티시리월을 첫 달로 기준하면 7년, 6년 6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에 속한 12월은 왕의 통치 연대를 티시리월을 기준으로 할 때와 니산월을 기준으로 할 때 1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상 6장 38절에 성전 건축 기간을 7년이라고 한 것은 남유다가 솔로몬 때부터 이미 티시리월을 사용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요시야 왕 제18년을 기점으로 성전 수리를 비롯한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실시되었는데 그것을 모두 마친 후 요시야 제18년 니산월에 유월절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성전 수리, 율법 체계 발견, 언약 준수의 다짐, 대대적인 우상 제거 등 많은 일들이 요시야 제18년 한 해에 그것도 니산월 전에 행해진 것을 볼 때 남유다는 확실히 티시리오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북이스라엘은 왕의 통치 기간을 계산할 때 유월절이 있는 니산월을 첫 달로 사용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왕의 통치 연대를 계산할 때 니산월부터 시작하는 월력 체계를 따랐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왕들의 통치 연도와 그들의 대조 연대를 종합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은 니산월을 기준으로 왕의 통치 연대를 계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조 여로보암 왕은 당시 왕의 통치 연대를 계산하기 위해 남유다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티시리오를 첫 달로 시작하는 계산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남유다에 대항하고 남유다와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니산월을 첫 달로 시작하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원력 체계를 따라 왕의 통치 연대를 계산하였던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의 주기 연도와 통치 기간을 비교한 다음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듯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 6개월이 앞서 진행되면서 통치 기간이 1년씩 빨라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통치 연대를 계산할 때 출애굽 이후 성경에 사용된 달력에 근거하여 남조와 북조 각각 자기 왕조의 연대 계산 방식에 따라 연도를 계산하여 표기하였습니다. 3. 섭정과 공동 통치의 이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는 역사적 형편과 정황에 따라 동시대에 두 왕이 통치하는 섭정이나 공동 통치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섭정은 군주국가에서 국왕이 어려서 즉위하거나
병 또는 그 밖에 사정이 생겨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 국왕을 예리해서 국가의 통치권을 맡아 나라를 다스리는 일 또는 그 사람을 뜻합니다. 공동통치는 둘 이상의 국왕이 공동으로 통치 또는 관리하는 일을 뜻합니다. 섭정이나 공동통치는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에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는 주전 743년부터 739년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세 왕이 약 5년간 함께 통치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북조와 남조 왕들이 통치 연대를 각각 합산해 보면 남유다는 겹치는 연대가 많아 그 합산한 통치 연도가 북조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조 유다의 아마샤부터 므낫세까지 통치기간을 그대로 합산하면 197년이지만 여섯 왕이 통치한 실제 연수는 154년으로 4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43년은 여섯 왕의 실제 역사에서 공동 섭정으로 통치한 기간 때문에 중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공동 섭정은 인정하지 않고 단독 통치한 것만을 기준으로 통치의 첫 해를 계산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북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조 아사랴가 즉위한 때를 그 아버지 아마샤와의 공동 섭정 통치가 끝나고 단독 통치가 시작될 때로부터 계산하여 여로보암 제27년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공동 섭정으로 통치한 열왕들은 누구이며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공동 섭정으로 통치한 경우가 남유다에서 7번, 북이스라엘에서 3번 발견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서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공식 통치 기간 외에 공동 섭정이나 단독 통치 기간은 시작되는 해와 끝나는 해를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1. 남조 유다의 공동 섭정 통치. 기억. 유다왕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할 때 그 아들 여호사밧이 3년간 공동 섭정하였습니다. 여기 3년의 공동 섭정 기간은 여호사밧의 공식 통치 기간 25년에 포함되었습니다. 니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연합하여 아람을 치러 나가는 전쟁을 계기로 그 아들 여호람이 7년간 공동 섭정하였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즉위한 해를 남유다의 여호람 제2년과 여호사밧 제18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여호사밧과 그 아들 여호람이 함께 통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공동 섭정 7년은 그의 공식 통치 기간 8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디귿.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 포로로 끌려가자 그의 아들 우시아가 25년간 섭정하였습니다. 여기 25년은 우시아의 공식 통치 기간 52년에 포함되었습니다. 릴. 우시아. 아사라가 문둥병에 걸리자 그 아들 요담이 12년간 섭정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남유다의 요담의 대조 연대배가 제2년을 근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12년의 공동 섭정은 요담의 공식 통치 기간 16년에 포함되었습니다. 미음. 요담이 그 아들 아하스와 13년간 공동 섭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요담과 아하스의 공동 섭정 통치 기간은 아하스 제12년에 북조의 호세아가 왕이 되었다는 대조 연대를 근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담은 그의 공식 통치 16년을 마치고 왕위를 아들에게 넘겨주고 물러났지만 주전 731년까지 살고 있었으며 아들 아하스의 공동 섭정으로 통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하스의 공식 통치 기간은 요담과 공동 섭정으로 통치한 기간은 제외되고 16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읍 아하스가 그 아들 히스기야와 15년간 공동 섭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아하스의 통치 기간 16년에 포함되었으며 히스기야의 공식 통치 기간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시옷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 6년째에 그 아들 므낫세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려 11년간 공동 섭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통치했던 그 기간은 므낫세의 총 통치 기간 55년에 포함되었습니다. 2. 북조 이스라엘의 공동 섭정 통치 기억 북조의 오므리 왕이 통치한 기간 총 12년 가운데 디브니와 다른 지역에서 분할 통치한 기간이 5년이요 단독 통치한 기간은 8년입니다. 니은 북조 요아스 왕은 남조 아마샤 왕과의 전쟁에 참가하기 전 만일을 대비해 아들 여로보암 2세를 왕의 자리에 앉혀 주전 781년까지 13년간 공동 섭정하게 했습니다. 이 13년의 기간은 여로보암 2세의 총 통치 기간 41년에 포함됩니다. 디귿 므나헴과 베가가 동시대의 두 지역에서 각각 통치하였습니다. 베가는 길르앗을 장악하여 약 20년간 다스렸고 그 기간 전반부에 므나헴은 사마리아에서 약 10년간 다스렸으며 부가히아는 므나헴을 이어 약 2년간 사마리아를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섭정한 기간을 공식 통치 기간에 포함할 경우 섭정을 시작한 해는 주기년이 아니라 통치 첫 해로 계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연수 41년은 섭정을 시작한 해부터 계산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요담, 므낫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아사랴는 섭정으로 즉위하였으나 부왕 아마샤가 포로로 끌려가 왕위가 공석이었으므로 즉위한 첫 해를 주기년으로 계산합니다. 이상과 같은 통치 연대 계산 방식들을 적용할 때 복잡하게 꼬여있는 듯한 여러 통치 연대는 역사적 사건과 맞물려 너무도 정확하게 연대적 순서에 따라 배열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비록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연대는 절대 오류가 없으며 복잡하게 얽힌 듯 보이는 그 연대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하며 정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뜻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정확무오하면서도 질서 정연하고 완전 영감으로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와 역대기 상하에 기록된 모든 연대는 짝을 이루어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연결된 통치자의 연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문자 속에 기록된 실제의 역사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각 왕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 각 시대마다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폭넓고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